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최근에 야간 방송 8시에 자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여러분들 야간에 들을 수 있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8시 오후 방송 좀 자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세선 강의 해볼 텐데요. 먼저 오늘 시장 간단하게 브리핑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요. 갭 상승 이후에 밀리는 듯 하다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양호하게 마무리 됐습니다. 자, 특이한 점이요. 외국인이 동시효과 인근에 상당히 코스피 추가 물량 더 매수하면서요. 7,600억 매수해줬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손바뀜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기관보다 외국인 형들이 힘이 더 세니까 일단 양호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요. 외국인이 28억 매수. 기간이 오늘 좀 던졌습니다. 자, 옵션. 오늘 양쪽 다 꽝. 그죠? 횡보 아래 위로 이렇게 막 흔들면서 프리미엄 막 죽이면서 마이너스 양쪽 다 내면서 끝났습니다. 여기가 등가격. 코스피 200을 추종하거든요. 기초자산이 옵션물과 옵션은 코스피 200인데요. 317.47. 야, 진짜 못됐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317.47이죠. 콜 옵션 317.50은 전문용으로 나갈입니다. 그죠? 0.03 차이로 나갈이에요. 반면에 푸드 옵션 이건 실컷 까질 만큼 까진 이거 체결시켜줘봤자 남는 거 얼마 없는데요. 아주 못됐게 317.47에 딱 걸쳐놓고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여기 밑에는 내가격 오늘 옵션 만기일이니까 여기 내가격 이미 월물 행사가 가능한 월물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콜 옵션 315는요 315보다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보여주는 거니까 317.47이니까 달성 됐죠. 그러니까 체결 여기 밑에 다 체결되는 내가격 여기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17.50 풋옵션 317.5보다 밑에 내려가야 되거든요. 밑에 0.03 내려갔으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체결되는 내가격 여기 외가격들은 다 꽝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옵션들의 흐름 알아야만 여기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오늘 어떤 모양을 보일 것인가 대충 예측도 가능한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꽉 만든다라고 장중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여러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최근에 이렇게 좀 강하게 랠리하는 데는요 물론 미국의 랠리도 있습니다만 환율 영향이 좀 큰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율이 우리나라 주가와 반비례하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 1153원 그죠? 또 저점을 깨고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올리는 게 단기간의 추세에 저점을 깨는 상황이니까 자,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최근에 기관도 좀 사들어오고 외국인 사들어오는 이유 중에 환율이 원화 강세가 조금 그 이유 중에 하나지 않을까 전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요거 환율과의 관계도 앞전에 방송에 해놓은 거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보시고요. 한번 다시 한번 짚어가죠. 여기가 어딘가면요 2000년 3월 19일입니다 환율이 탑을 찍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때가 저점이고 다시 반등하면 맞죠. 한번 챙겨보죠. 2000년 3월 18일 19일입니다 2000년 3월 19일 정확하게 저점 찍고 올라온 거 보이시죠? 환율과 주가는 반비례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화 강세에 영향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21일 강하게 제법
저점 찍고 스트레이트로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정도의 흐름은 충분히 양호한 흐름이다. 그렇게 할수 있어요. 20일도 지켜낸 상황이고요. 뭐 크게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플러스권으로 적당하니, 물론 갭 상승했다가 좀 밀렸습니다만 용인할 만한 정도의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선물 상황 보시면요. 추가 상승 진행 중입니다만 강하게 상승하다 조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 정도입니다. 다우존스 0.45% 상승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 0.54% 상승 중입니다. 자, 마찬가지의 상황으로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부양책 협상 중지하라 이런 소식 때문에 흔들렸다가 바로 일부 특정 지을 만한 부분에서는 내가 지시하면 바로 실시할 수 있다 라면서 자신의 파워를 참 과시하는 듯한 그런 트윗으로 강력하게 일단 반등 시도 나왔습니다. 추가 상승입니다. 양호거든요.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적당하니 미국 시장 마무리되고 내일 우리 휴장인데요. 내일까지도 미국이 만약에 양호하게 추가 상승한다면 우리 포트폴리오 또 양호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추세 선 이야기하기 전에 포트폴리오 변화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 부분도 먼저 한번 짚어드리자면요. 셀트리온 여러분들께 미리 뭐 공약이라면 너무 거창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여기 부위에서 무너질 때 던지고 다시 여기 저점에서 사놓고 여기 27만 5천원 인근 가서 매도하면 된다 라는 것을 직접 오늘 실천을 했습니다. 매수했고 여기 음봉으로 무너지는 순간 그냥 다 청산이거든요. 그래서 수익 현황 잠깐 챙겨봐 드리자면요. 4.5% 정도 셀트리온 차익 실현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들은 싫어할지 몰라도 우리 팀원 중에 주식 선물하는 분도 계세요. 그분은 셀트리온 주식 매도 들어갔습니다. 선물 매도. 자, 그래서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너무 한 종목에 매지 마시고, 셀트리온이란 종목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죠? 매도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한번더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셀트리온, 시젠, 성창, 오토텍. 계속해서 시젠과 성창, 오토텍은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면서, 매매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시젠, 셀트리온 4.4%. 시젠입니다. 셀트리온 3.75. 자, 성창 오토텍. 자, 여기 4.3% 셀트리온. 시젠. 그죠? 수익 현황.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요. 시젠과 성창 오토텍을 계속 반복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있거든요. 그죠? 사고팔고 계속 한다 이겁니다. 그죠? 팔고 난 다음에 다시 사들어가는 것도 차익 실현이거든요. 그래서 추세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사고팔고 한다. 시젠이 팔았다가 또 막판에 또 사놨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유는 다 있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거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오늘도 청산 안 했으면 또다 토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매도 잘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이번에 24만 8천원권, 여기 만약에 무너뜨리면, 밑으로 좀 처질 가능성이 되게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외국인 매도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기서 최근에 급락 이후에 반등 노리고 들어갔다. 그리고 반등 노리고 들어갔으면 그 전략대로 그대로 실천에 옮겨야 된다. 그렇게. 퍼펙트하게 옮겼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시젠 상당히 강세 보였습니다. 그죠? 여러분들께 계속 안내 드리고 있는 종목이었고, 여기 꼭대기부터 던졌습니다. 던지고, 그죠? 3분의 2 던지고, 여기 딱 무너지니까 그냥 다 청산했습니다. 근데 대본 다시 복귀하죠? 모은 것도 있으니, 다시 올라탔을 때 5% 다시 매수. 그죠? 만약에 월요일날 맞죠? 월요일날 추가 상승한다면 또 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30만 원 목표치 제시했습니다. 아침에 이야기 들었죠? 얼마 찍었습니까? 29만 9,400원 딱 찍고 흔들립니다. 이 목표치 제시하는 거 닥터케이가 상당히 확률이 높거든요. 앞전에 SK하이닉스 얼마 찍는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8만 5천 찍는데 그대로 찍고 난 다음부터 흔들립니다. 목표치 오고 나면요, 흔들리는 게 기본입니다. 그렇게 참고 잘 하셨다면, 오늘 30만 인근 갔을 때잘 챙겼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시즌을 챙기고 난 다음에 뭐 들어갔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더 좋은 비주얼 들어가겠다 했거든요. 들어가자마자 4% 상승. 그죠? 사자마자 4% 상승. 포인트 딱 맞죠? 이런 거 노려야 된다. 딱 말씀드렸거든요. 야, 퍼펙트. 먹고, 딴 데 들어가서 또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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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돌아가면서 순환하면서 먹고 있습니다. 그게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데, 잘 해내고 있습니다. 닥터K가.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뭐 적당하니 마무리됐으니까요. 이제 삼성전자 가지고 한번 크게 차트 열어놓고 추세선 끊고 그 다음에 지지저항 오늘 이 시간에 확실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한번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잠깐 한번 읽어보고요. 댓글 남겨주신 거 있으니까 지누스 지누스 87,500원 원화강세미 수출주엔 별로 맞죠? 수출주엔 별로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수출한 기업들도 안에 원자재 같은 거 전부 다 우리 자체에 공급하나요? 수입해 오거든요. 그래서 수출주에 조금 안 좋은 면도 있습니다만 그 수출주조차도 달러 부채도 있고요. 그다음에 원자재 가져올 때 비용이 줄어드니까 무조건 좋지 않다마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앞전 방송에 그런 이야기 했죠. 수출주에 좀안 좋을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추세선 오늘 한번 해볼 텐데요. 먼저 상승 추세선 끊는 법부터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선, 상승 추세선 끌 때는요. 말 그대로 상승 추세는 뭐를 상승 추세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저점이 자꾸 높아지는 것을 상승 추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6,850원 여기 권역을 기준으로 딱 잡고요. 자, 저점대를 연결하는데 여러 군데 이룰 수 있어요. 저점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첫 번째, 먼저 의미 있는 저점 권역대는 여기입니다. 여기와 여기 저점대를 이렇게 이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의미 있는 권역이 큰 부분부터 그리겠습니다. 여기 저점 권역입니다. 여기 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또 꺼요. 자, 아래 꼬리가 있을 경우에는 한 중간 정도 지나가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부터, 먼저 추세를 꺼는데요. 여기도 지나갑니다. 나중에 끄다 보면요. 아주 의미 있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 설명합니다. 일단 먼저 저점 지나가는 부분들을 다 꺼봅니다. 이런 거 자세하게 설명 안 했죠? 그래서 주연님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주연님이 이야기 안 했으면 이렇게 자세히까지 안 합니다. 자, 삼성전자의 추세는 이렇게 여기부터 저점에서 출발해서 여기 저점, 여기 저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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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데에 저점을 중요하게 이렇게 추세선으로 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딱 나타나는 중요 지지권이 딱 나타나거든요. 여기가 딱 나타나요. 여기를 기준으로 안 껐거든요. 여기를 기준으로 껐죠. 분명히 맞죠. 근데 여기 딱 진행하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올라갔다 내로 조정받을 때 이렇게 지지선에 지지를 받는 경우 많아요. 그죠? 그럼 여기도 한번 보죠. 쭉 올라가다 보면 여기서 한번 지지했고요.
여기도 약간 이탈하는 듯 해서 나 지지합니다. 자, 추세선도 지지와 정역을 해요. 자, 밑에 추세선을 이렇게 딱 끊고 난 다음에 그 부위에 가면 지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깨고 내려오면 그 지지선은 뭐로 바뀐다? 그렇습니다. 저항선으로 바뀌어요. 자, 상승 추세선 이렇게 껐죠. 이해되시죠? 자, 이번에는 추세선, 나란한 각도로 채널을 형성시키는 추세대 형성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 부분은요, 최근의 상황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상승 추세 중이잖아요. 자, 어떻게 한다? 자, 여러분 다 같이 눈 크게 뜨시고 농담을 좀 해야 끌어올라올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해봐요. 나중은 없어요. Just do it right now. 지금 당장 하는 거예요. 여기 저점, 여기부터 여기 의미 있는 저점이죠. 요렇게 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여기 끌수 있댔어요? 그죠? 요 나중에 할게요. 자, 여기 기준으로 나란한 각도로 여기에서 형성된 고점 부위대를 이렇게 나란한 각도로 끄면 추세대가 형성됩니다. 채널이 형성되죠, 이렇게. 그죠? 자, 여기도 좀 삐져나왔죠? 여기도 나란하게 이렇게 꺼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란하게. 자, 여기도 저점, 고점 맞죠? 여기도 나란하게 꺼볼 수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그럼 여기도 이렇게 나란한 각도로 꺼볼 수 있거든요. 삼성전자의 추세는 여기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승 추세 중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끄었을 때 여기가 먼저 고점이잖아요. 요렇게 요렇게 넘어가는 듯 해도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 추세대 안에. 그래서 이 추세선을 잘끌줄 알면 약간 오버슈팅 구간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추세대를 약간 삐져놓은 이런 구간들은 오버슈팅 구간입니다. 오버슈팅은 뭐다? 단기적으로 안으로 들어옵니다. 추세선 가지고만 딱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안쪽으로 들어올 거니까 이렇게 단기 급등했을 때 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습니다. 조정 받을 거기 때문에 이런 꼭대기 사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죠? 자, 그런 것들 다 매치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버슈팅 구간에다가 추세선 여기 채널까지 설명 다 했죠. 자, 여기 이런 부분도 끌수 있어요. 이거 나중에 한번 천천히 보시면서 지금 설명해 놓은 거 나중에 돌려보시면서 주연님 한번 천천히 적용해 봐요. 희한하게 떨어집니다. 희한하게 떨어져요. 무슨 말이다? 여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여기만 딱 기준으로 그죠? 여기 저점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 정도 기준으로 이렇게 딱 껐을 때그 다음 상황이 예측이 된다 이겁니다. 자, 먼저 이제 저항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매수했다 칩시다. 조금 빠르긴 한데 매수 이제 다 돌려내기 직전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어디를 이제 목표치로 가져가고 저항대로 거기 가면 밀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느냐면요, 그 과정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거는 추세선과 지지저항 매치하는 거겠죠. 여기에서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직전 고점대를 첫 번째 저항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 고점대가 더 확실한 저항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판단이 드는 것은요, 이쪽으로 가봅니다. 옆으로. 여기는 그죠? 크게 현재 여기가 지지되던 부분이 무너졌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조금 저항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네요, 일단. 그리고 여기 상황만 딱 기준으로 해봤을 때 여기를 찍고 올라갔죠? 여기 구간이 보면 여기에 저항을 뛰어넘는 구간입니다. 지지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가. 여기 저항받고 밀리던 자리가 뚫었으니까 뚫고 나면 여기 뭐 어떻게 된다? 지지로 바뀌거든요. 여기 지지했어요. 자, 여기 구간이 세게 밀렸던 구간인데
여기 앞전에 지지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바뀌었다? 저항으로. 자꾸 올라가면 여기 튕겨 내려와요. 그런데 한번 뚫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돌파한다면, 여기 권역은 상당히 저항받던 권역인데, 뛰어넘는다면, 여기를 뛰어넘는다면, 지지 역할하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를 딱 기준으로 하면요. 자, 이제 또 가봅니다.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밀린다 하더라도 추세에 지지를 받는 하단, 추세 하단은 지지, 상단은 저항이거든요. 만약에 밀려도 여기 47,000원과 대략 한 48,000원대는 지지할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다만 49,200원 여기를 안 깨는 게더 중요하다. 그죠? 여기가 돌파하면서 지지 권역으로 바뀌어야 더 강하게 갈수 있는 겁니다. 그럼 다음으로 또 넘어가 봅니다. 일단 여기는 무너뜨립니다. 그 다음. 그냥 여기만 딱 기준했습니다. 딴 거, 앞에 나오는 거 없다 생각합니다. 현재 여기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추세선의 위력이라든지 역할을,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딱 나가는 각도를 끄는 겁니다. 그 다음. 이거 희한하다니까요. 추세선에 위력이 있다니까요. 여기와 여기를 기준해서 껐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인 거 놓으니까 딱 지지대죠. 그죠? 돌파하고 넘어갔습니다. 이제 49,000원 49,000원대 확실한 지지의 역할을 합니다. 와우. 대박 치고 갔습니다. 대박 치고 갔는데 추세선 여기를 삐져놓습니다. 일단. 그럼 뭐다? 오버슈팅이라 했습니다. 단기 과열이다 이거죠. 스트레이트로 삼성전자가 너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조정 권역이다. 이겁니다. 조정 권역. 여기도, 그러면, 여기 인근에 한번 보면, 요 부근에 보면요. 여기가, 지지 역할을 하다가 무너졌으니까 여기 저항 역할을 할 것이고, 여기 저항을 돌파했으면, 여기를 지지하고 잘 가야 됩니다. 근데 잘 가지 못하면 다시 또 밀리는 거죠. 추세선 상단에 저항받고 있는 권역입니다. 와우. 추가로 여기를 지키지 못하고 일단 밀려버립니다. 자, 여기 추세 대 이평선의 지지, 그 다음에 횡선의 직전 고점대를 돌파한 이러한 권역들이 다 지지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가 여기 부근의 단기 고점이었는데 어떻게 돌파했습니까? 장대 양봉으로 돌파했거든요.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좋거든요. 그럼 여기 오면 지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렇게 딱 됐을 때, 여기 앞전 고점 돌파한 구간이고 장대 양봉을 뛰어넘었으니까 여기는 아마 지지할 거야.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근데 그대로 밀립니다. 그대로 밀려요. 근데 여기 추세선 아까 딱 껐습니다. 여기. 자, 장대 양봉이 너무 안 좋아요. 밀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더. 그런데 올라탑니다. 올라타요. 그죠? 무슨 말 하고 싶어 하는지 아시죠? 여기와 여기를 기준으로 끄는데요. 여기 희한하게 거기에 가면 지지를 많이 합니다. 그게 추세선 하단에 지지, 강력한 지지를 받는 그런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승 추세. 나머지 길게 하면 너무 시간 걸리니까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최근에 그러면 저항이 어디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6만 원대 인근 가면 계속 밀리거든요. 잠깐 뚫고 올라왔으나 그대로 밀립니다. 자, 볼린저 밴드도 같이 섞을 수 있거든요. 볼린저 밴드 상단은 뭐다? 저항의 역할을 하거든요. 자, 6만 원에 그리고 6만 1000원에 저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아까 턱턱해가 삼성전자는 던졌다 소리 안 하죠. 그죠? 삼성전자가 시장이 좋아지면서 만약에 더 추가 간다면 이거 뚫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안 던지는 겁니다. 어디 목표치 정도 보고 61,000원의 목표치는 너무 짧아요. 현재 여기 앞에 신고가 권역까지 62,500원권 정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현재 이런 식으로 추세선과 지지 저항, 이평선의 지지 이런 부분들 같이 접목시켜 나가면 상당히 어디서 매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선 지지할 것인지에 대한 확률 높은 분석을 할수 있는 겁니다. 멋쟁이, 여기 카톡 네임도 빨리 바꿔요.
바보가 뭐야, 바보가. 그죠? 이제 팀원이니까 하드 캐리 들어갑니다. 하드 캐리. 팀 K 멋쟁이 이렇게 딱 바꿔요. 자, 일단 상승 추세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종목 상담 올라온 거 나중에 까먹으면 안 되니까 적어 놓고 애니젠 16,500원. 자, 우리 멋쟁이 가입한 지 하루 만에 6종목 산게다 올라가고 본인이 손실 본 부분에 10, 한 2, 3% 이상 많이 하니까 기분 어때요? 그죠? 선택 잘했다 생각 들죠? 혼자 했으면 그렇게 잘 됐을까요? 라는 퀘스천 마크 일단 한번 날려볼게요. 과감하게 선택 잘했어요. 됐습니다. 자, 이 상승 추세는 이제 이렇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락 추세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하락 추세. 하락 추세 셀트리온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갖고 계신 분들 마음 되게 불편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보여지는 대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아무런 사익 없이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단기 저점이 어딥니까? 셀트리온 적어놔야지. 삼성전자 셀트리온. 자, 추세선 공부 다시 복습합니다. 여기가 자, 저점이고 여기가 저점이죠. 그대로 꺼야 됩니다. 이렇게 그대로 중간 정도 지나가면 된댔어요. 자, 벌써 여기가 이제 안 된다 안 된다 이야기를 왜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줄 하나 딱 끊고 난 다음에 뭔가 보이는 게 있죠. 왜 힘떨어졌다? 왜 이제 힘떨어졌고 조심해야 된다? 매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한지 이해가 되시는 분 1번 눌러 보십시오. 자, 여기와 여기를 이으면서 상승 추세선을 그렸는데 여기가 이탈되면 뭐로 바뀐다? 이탈되면 뭐로 바뀐댔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으로 바뀐댔거든요. 이 추세선이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가 그대로 두드려 맞고 내려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무너지는 순간 안 된다 이야기한 겁니다. 그냥 겐토로 이야기한 거 아니죠? 죄송합니다. 일본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얻어걸린 거 아니죠? 다 기준이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나란한 각도로 여기를 기준으로 아이고 일명 넥라인입니다. 좀 거칠게, 터프하게. 모가지 따인 자리입니다. 모가지 따인 자리는요, 장이에요, 장. 강력한 장입니다. 여기 추세 딱 무너지죠? 우리 주연님은 좀 점잖으실 것 같은데, 모가지가 따였어. 그러면 올라가면 이거 계속 올라간다고요? 튕겨 내려올 가능성 높아요. 그죠? 강력한 장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이거는 30만 7천원은 계속 강력한 장 역할을 할 겁니다. 두고 봐요. 32만원 하고. 그 밑엔 또 없어요? 많이 있죠? 여기부터. 여기서 나란한 각도로. 와, 여기가 멈추는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억지스럽게 껐어요. 각도 약간 빼딱해. 각도 약간 돌려야 돼요. 다시 합니다. 일부러 맞추려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잘 봐요. 혼자서 한번 꺼봐요. 나중에. 여기 나란한 각도로 이렇게 딱 끄으면요. 거의 이렇게 나란하잖아. 그죠? 여기가가 밀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여기가 밀리는 부분들이 다 이해가 되시죠? 아까 여기는 뭐라고? 추세 이렇게 삐져나온 뭐라고요? 오버슈팅. 슈팅이라 그러잖아. 안쪽으로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아까 삼성전자 설명한 거하고 뭐 다르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가면 밀리고, 오버슈팅 했으나, 오버슈팅 하면 안쪽으로 들어온다 그랬고. 다시 올라가도 또 추세선 상단 자꾸 밀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여기 기준했는데 여기 가니까 딱 서죠. 28만 원대 정도 살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분명히 했거든요. 자, 60일의 지지도 있고 60일의 지지도 있고 올라오는 추세선의 지지권역입니다.
대체적으로 60일선이 추세에 지지 역할을 많이 해요. 희한하죠? 희한합니다. 근데, 자, 여기가 이제 무너졌습니다. 무너지면서 강력한 추세 끝났어요. 닥터킹 여기 샀거든요. 이거 과감하게 베팅하면 들어가 본 겁니다. 추세가 힘없이 무너졌는데 그대로 들어 올리잖아요. 요 안으로 회귀하면 또 베리굿이거든요. 여기 구간이 바로 그 구간입니다. 코로나 치료제 9월 생산. 그죠? 그 다음날 바로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시판용 아니데이 바로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손절합니다. 바로 손절합니다. 왜? 이평선들이 꼬꾸라졌기 때문에 올라가면 튕겨 내려오고 올라가야 튕겨 내려오는 저항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알고 있거든. 이렇게 쏟아진다는 거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도 의견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날 4.5% 빠진 날 0.5% 마이너스 때 던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살납니다. 그리고 끝났다 그랬습니까? 여기는 낙폭가대다. 이렇게 하락 목표치 재보면 낙폭가대니까 여기서 매수하겠다. 그리고 딱 여기 가서 27만 5천 원권 가서 던지겠다 했거든요. 그대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여기 뭐야? 여기 뭡니까? 이평선에 저항받는 두 개의 저항을 받는 위치네. 한 번에 못 넘어간다가 기본이거든요. 자, 다 매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락 추세선 꺼볼 겁니다. 자, 하락 추세선 고점과 고점을 이어야 돼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리고 나란한 각도로 여기에서 형성했던 저점과 나란한 각도로 꺼봅니다. 한 중간 정도 이렇게. 자, 거의 나란한 각도 맞죠? 일부러 막 억지로 맞춘 거 아니죠? 자, 이렇게 보면요. 또 하나의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무슨 설명 가능하다? 추세선을 삐져놓으면 안으로 회귀한다 그랬죠? 이거는 언더슈팅. 여기는 뭐다? 위로 삐져놨으니까 오버슈팅. 오버슈팅은 안쪽으로 내려오니까 조정권, 단기 조정권. 언더슈팅. 목표치만큼도 더 빠졌고, 목표치보다 더 빠졌고, 여기 추세선 하단도 단기적으로 빠져놓았으면 언더슈팅으로 반등 한번 나오거든요? 반등 나옵니다. 반등 나옵니다. 그러나, 이 추세를 잘, 반등이 나왔다면 잘 버텨내야 되는데, 만약에 밑으로 무너지죠? 여기 폭만큼 빠질 수 있는 목표치가 나오는 거, 또 나오는 겁니다. 가상의 추세선을 꺼보면요. 이런 식으로 나란하게 꺼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뺐다가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기 무너지면 끝장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죠? 물론, 여기 240일 권역인 한 22만, 한 7천원권은 지키겠지, 한번. 지지저항 또 한번 앞쪽에 형성됐던 지지저항 꺼보면요. 23만 5천원 여기 돌파된 지점이니까 한번 지지할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도 241과 그 다음에 여기 돌파된 고점 부위니까 22만원과 한 2만 5천원 정도까지는 한번 지지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한 번에 이렇게 다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밀렸다가 반등하다 실패하고 못 넘어가다가 확 무너지고 그런 식으로 이러한 추세 선 하단을 다시 깨고 내려가면 더 위험해진다. 방송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이런 거다안 꺼도 그죠? 어느 정도 눈에 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 내지는 레이저로 이렇게 레이저라 해야 되겠네. 레이저 하면 잘못됐네요. 그죠? 레이저로 이렇게 미리 꺼놓은 게제 눈에는 보여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 나란한 각도로 또 꺼보면 되죠. 자, 셀트리온은 이렇게 내려가도 23만 8천 지지 한번 하려 할 것이고, 무너져도 여기 23만 5천 건 정도, 여기 이런 구간들을 지키려고 아마 할 겁니다. 그러나 좋기로는 주가 하락하지 않고 빨리 반등 시도 나오고, 여기에 갔을 때 적당하게 밀리고, 자꾸 추라이, 뚫으려는 추라이를 하면서 28만은 위로 빨리 올라가야 돼요. 근데 쉽지 않을 거다 생각합니다. 하는 폼상이 쉽지 않아요. 하는 폼이 쉽지 않답니다. 이겁니다.
더 빠진다가 확률이 더 높아요. 왜? 앞전에 은봉 갭 상승해서 좋다 그랬는데 그대로 밀려버립니다. 이번에 또 그 인근을 갔는데 이 뭐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저항 역할이거든요. 그대로 밀려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강력한 저항이란 게 눈에 다 보여요. 다 보입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 이후에 여기 계신 한 분이 이거 매도 포지션 많이 잡거든요. 주식 선물. 매도 포지션 잡아라고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서 튕겨내려면 매도 포지션 잡아라 했습니다. 자, 오늘 추가로 여기서 매도 하라 그랬습니다. 선물 매도. 쳐집니다. 쳐져요. 매도 성공 아닙니까? 여기서 해서 very good. 닥터케이가 여기서 현물 매도했으니까 눈치 빨리 대응했으면 여기서 그죠? 주식 선물 매도했겠죠. 그렇게 전략을 미리 갖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지지와 저항해서 기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뉴스나 여러 가지 다른 상황들은요, 참고입니다. 참고. 뉴스나 그 외의 상황은요, 참고입니다. 참고. 그죠? 저는 이러한 확실한 지지저항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매매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닥터K가 매매했던 부분에 대한 게 그냥 가물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뭐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한것 같습니까? 근거가 있어요. 그죠? 잘 가봐야, 아주 잘 가봐야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아주 잘 가봐야, 당장은. 30만 원 가기 상당히 힘들 겁니다. 30만 원 가기 상당히 힘들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 32만 원 이런 권역에 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냥 고생 또 신나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안 됐으면 싶은데요. 왜? 고통받아는 사람들 많을 것 같은 게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니, 이렇게 되지 말아야 하는 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지 말아야 하는 법이 있냐고요? 이렇게 되지 말아야 하는 법이 있냐고요? 이렇게 되지 말아야 하는 법이. 그죠? 몰라요. 모릅니다. 여기는, 여기 36만원, 7만원 때는 어디, 아, 장밋빛 전망들이 나오지 않았나요? 뭐, 50만 간다, 얼마 간다 하면서 장밋빛 전망이 없었나요? 권모씨라고 있는데, 뭐, 지팔아 살아있답니다. 우리 팀원이 와서 그랬습니다. 그 사람한테, 그죠? 회원이었는데, 지팔아가 살아하고, 팔면 난리 친답니다. 아유, 여기서 지팔아가 사야 된다고요? 그리고 10몇만원 가가지고, 왜 내한테 그러느냐? 이랬답니다. 아이고. 그죠? 요새도 광분하더만 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보이는 대로, 그죠? 추세 따위 하나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전문가입니까? 그러면. 그죠? 추세가 이렇게 다 무너지고 하면 던지라 소리를 해야지. 그거 끝까지 들고 가라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누구의 말이 맞고 누구의 설명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는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들 판단에 맡길게요. 좋지 않습니다. 그죠? 자, 상승 추세, 하락 추세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와, 40분 지나갔어요. 자, 1부 방송 한번 끊고요. 종목 상담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실전 대회 또 해야 됩니다. 9시까지만 방송 진행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추세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궁금한 거 있습니까? 빨리 남겨봐요. 이왕 시작했으니까, 궁금한 거 가지고 넘어가면 안 되니까요. 주연님, 내지는 지금 듣고 계신 분들, 뭐가 여기서 헷갈려요?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뭐가 헷갈립니까? 자, 시간 계속 끌수 없으니까 궁금한 내용 남기시면 질문, 종목 상담하면서 그 내용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와 셀트리온을 가지고 예시를 들면서 추세선, 상승 추세선, 그리고 하락 추세선, 그리고 나란한 각도로 추세 대 형성 되는 부분과 언더슈팅, 오버슈팅까지 설명해 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팬클럽 가입 해주시면 땡큐 베리 마치. 자, 유료 회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닥터K와 팀이 되시고 싶으시면
별표 있는 링크 들어와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K였습니다.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